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복습 정리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노후자의 도덕경에서 따와 가지고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이제 무슨 의미인가를 간단히 봤고 일을 에너지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됐고요. 근데 여러분 그 도를 그 노자 사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다른 상반된 어떤 그런 요소가 서로 꼬이면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뭐 기본 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뭐 머리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서로 꼬이면서 서로 상반되는데, 상반이라 그러면 서로 반대되는 뜻이 좀 있긴 있는데, 요거를 상보라고 봐도 좋아요. 서로 보충해 간다. 그죠? 자, 우리 세상에서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거 한번 몇 가지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 과학에 관련되는 것도 좋고, 아닌 것도 좋고, 뭐, 고죠. 그죠? 또, 우리 동양사상 하면 음양 있죠? 음양. 전자의 음전하, 양성자의 양전하. 서로 이게 상반되는데, 서로 이게 균형을 맞추겠죠. 거기는 뭐꼭 꼬인다는 개념은 없는데, 꼬인다, 그말 내가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뭐가 생각났냐면, 여러분, 이중나선 있죠? DNA 이중나선. 그때는 두 개의 그 나선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꼬이면서 생명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이제 AT, GC, 이게 서로, 소위 상보적, 그렇죠? 상보적. 거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뉴턴 얘기를 좀 했는데, 뉴턴은 만유인력. 인력의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인력과 상반되는 거는 총력이겠죠, 밀어내는 힘. 근데 처음에 우주적으로 보면 은하와 은하 간에 뭐 밀어내는 힘, 그거는 이제 몰랐단 말이죠. 근데 지난 한 10년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있다. 이게 지금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력과 총력도 서로 상반되는 거고, 선악, 혹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면 선악도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거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서로 꼬이면서 세상을 만들어 간다. 이걸 내 도라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삼을, up quark, down quark, 전자, 이렇게도 볼수 있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 볼수 있다. 이렇게 됐고, 그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는 뉴턴이 처음에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발전했냐 얘기 좀 했는데, 우리 뉴턴에 대해서 잠깐 또 짚어봅시다. 뉴턴의 그 기본적인 생각을 확대해서 발전시킨 20세기에, 과학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역시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은 몇 차원으로 지금 확대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3차원 세계, 그렇죠? 1차, 2차, 3차원 세계였는데 시간을 여기다 이제 묶어가지고 시공간 4차원 세계.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 그전에 그러면 뉴턴은 몇 차원을 확대했다고 보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안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뉴턴은 뭐겠어요? 그럼 뉴턴 이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세기, 그렇죠? 15, 14, 15, 16세기 그때만 해도 어때요? 그때 보통 사람들이 일생에 몇십 년 살면서 기껏 가본 거리가 뭐 아마 여러분이 그저 하루 아침에 지하철 타고 생기는 그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조명 이런 거 없잖아요. 전기가 나가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전기가 없는 시대에 겨우 횃불 뭐 이런 거 가지고 조명을 했는데 더구나 그 당시에 또뭐 숲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식들이 더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어디 멀리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껏 그저 뭐몇 킬로 정도 누구 살았는데, 그리고 또 하는 게 주로 농사 짓고 뭐 수렵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동 반경이요. 이게 2차원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때 뭐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2차원에서. 근데 2차원에서 이제 운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동서로 가는 거하고 서에서 동으로 가, 이게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뭐 결국 같은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대칭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대칭성이 있어. 시미트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는 그때 적용되는 법칙이나 이렇게 가는 똑같아요. 이게 마찬가지. 2차원상에서는 이게
애칭성이 적용되는데, 투 디멘지널 시메트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뉴턴이 한 일은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2차원의 시메트리를 3차원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예. 이 지구상 표면에서 적용되는 운동 법칙, 이게 결국은 천상에까지 적용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죠? 예. 달과 태양, 뭐, 행성의 운동, 혜성의 운동, 이 모든 거를 똑같은 법칙, 힘의 법칙으로 설명한, 이거는 중요해요. 그죠? 며칠 년 동안 우리가 2차원적으로 묶여 있었는데 생각이 이걸 3차원에 확대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걸 4차원까지 확대한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잠깐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이제 우주의 크기를 알려니까, 아, 별의 거리를 재야겠다. 그래서 가까운 별은 연주시체로 잰다. 그죠? 그런 그 각도를 측정해서 거리를 재는 걸 제일 처음 적용한 사람이 히파르코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대의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다 했겠어요? 제일 하기 쉬운 게 뭐겠어요? 제일 가까운 게 쉽겠죠? 달이에요. 달에다 적용해서 달의 거리를 상당히 정확히 쟀고, 그 다음 사람들은 이걸 뭐 금성 등등 해서 행성에 적용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멀리 별을 하고 싶은데, 별에다가 연주시체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 한 150년 전에 독일의 베셀이라고 하는 수학자, 천문학자예요. 근데 그걸 찾아보면요, 그때 측정한 거리가 7광년짜리 별. 가만있어, 더 가까운 거, 알파 센타우리 뭐 4광년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알파 센타우리는 이게 남방부에서 보여요. 동의해서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7광년짜리를 재고 그 다음에 4광년 이렇게 쭉 이제 헤매서 몇백 광년, 이 한계가 뭐 한 대략 몇백 광년밖에 못 본다 그랬죠. 각도가 작아져서. 지금은 그 우주선에다가 지금 각도 재는 장치를 올려가지고 이제 재는데, 요 올려 인공위성 이름이 바로 히파르코스예요. 히파르코스 위성이 현재는요 1600광년까지 이 각도를 재서 거리를 쟀대요. 네,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멀리를 재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별의 밝기를 알면은 뭐 거리를 잴 텐데 밝기에 대한 정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 100년 전에 1908년에 르비트가 변광성의 주기와 강도가 관계가 있다, 비례관계가 있다, 그걸 처음 발표했다고 그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리를 재다 보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말하자면 자의 잣대, 눈금이 없는 거죠. 네. 그냥 다 비례관계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거리를 아는 연주시체로부터 거리를 알고 있는 변광성의 주기를 재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허블이 1923년에 안드로메다에서 변광성을 잡아내고 주기가 한 31일이다. 굉장히 밝구나. 절대 밝기가 높구나.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어둡다. 이 거리를 쟀더니 처음에 한 90만 광년으로 나왔고 지금은 정확히 한 250만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 하나만 딱 짚고 나왔으면 하는 게 뭐냐면, 그 안드로메다에서 변광성 발견하기 전 23년 전 1920년에 유명한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셰플리와 클로티스의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셰플리는 이제 거리를 재보니까 우리 은하의 크기가 한 30마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크니까 이 밖에 뭐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나선 소문이라는 것도 결국 이 안에 다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어떤 학생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크로티스는 어떤 이유로 이 나선 성운이 우리 외계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간단히 그냥 얘기를 하면 이것들의 운동이에요. 나선 성운인데 운동을 또 측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운동이 우리가 볼 때요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이 시선 방향으로 이게 있고, 여기 수직 방향으로 운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멀리 있는 천체에 어느 게 더 자기가 쉽겠어요? 시선 방향하고 수직 방향하고. 수직 방향은 역시 각도를 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면은 각도 재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시선 방향은 이 도플라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편이, 파장의 변화, 요거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비교적 쉽게 재는데, 네. 그 당시에 1910년, 20년 되기 직전에는 아직 그 은하인 줄을 모르면서도 슬라이퍼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제 쟀단 말이죠. 어느 정도 쟀더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우리 은하 내에 있다 그러면 은하 내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천체들이
어느 정도 몰려있기 때문에 이 중력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중력작용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아마 밖에 있는 별개 은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더구나 이 은하들이 회전을 또 해요. 우리 은하도 지금 회전해요. 굉장한 속도로 회전하는데, 아, 이것도 우리 은하에 있다고 보면 이거 설명하기 힘들다. 주로 이런 이유들이에요. 예? 그랬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렇죠. 근데 변광성으로는 그럼 잴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 그 문제가 되겠죠. 연주시차로는 그저 몇백 광년이 끝이에요. 그치? 근데, 변광성으로 잴 수 있는 거는 적어도 허블이 지금 알기에 25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안드로메다의 변광성을 쟀으니까 250만 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보다 더 멀리 어느 정도는 잴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러면 아마 허블 당시에만 해도 250이면 꼭 약간 먼 거 한 천만 정도 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천만에서 더 한 10배면 1억 광년이잖아요. 지금, 허블 망원경이 올라가서 가장 멀리서 관찰한 그 변광성이 한 1억 광년이 있대요. 1억 광년까지는 변광성으로 잴 수 있다는 얘기인데, 1억 광년은 사실 우주 전체의 크기를 뭐 한 137억 광년이라고 본다면 1%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나머지 99%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걸로 잴 수 없는 이제 벽에 부닥쳤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은 하나하나 별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그 많은 부분은 거리를 어떻게 재냐, 또 그러다가 우주의 날을 어떻게 알게 됐냐,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이선민 학생이 나와서 발표, 오늘 특별해요. 발표 수업을 이제 할 테고, 뭐 발표하기 전에 이게 관련되는 그 선스펙트럼이라는 현상을 여러분이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 이거 내가 분광기라는 걸 가져왔는데요. 분, 나눈다는 뜻이죠. 광, 빛을 나눈다 이거예요. 프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햇빛을 우리가 프리즘 통과하면 빠지는 초파는 뭐 이게 갈리잖아요. 파장별로. 똑같은 건데, 이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파란 테이프를 붙여놓은 쪽이 눈에 가게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면 돼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 다 초점을 내가 맞춰서 움직이지 못하게 테이프를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선이 나오네. 그리고 뭐 가능하면 무슨 어디에 선이 있나. 빨강에 있고 초록에 강한 두 개 선이 있고 저쪽에 파랑 쪽에도 있고 몇 개 선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보는 거, 허옇게 보이는 거, 이거는 허상이구나. 실상은 그게 아니구나. 이걸 한번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주의 크기를 알게 됐냐, 허블 법칙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우리 발표를 통해서 이제 나올 테니까, 제가 쭉 돌리면서 발표하고, 발표를 잘하면 시상하려고 이제 자연과학의 세계 1권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브레이크하고, 자리를 바꾸고, 이거는 돌리면서 쭉 보고요.